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Good morning. 놀라셨죠? 여러분, 오늘이 화이트데이래. 오늘은 화이트데이를 맞아 여러분들께 준비한 화이트데이 스윗 선물, 스윗 21% 쿠폰, 단 하루에요. 무려 신상에도 쓸 수 있는 쿠폰으로 준비했죠. 그 중에서도 제 눈에 들어온 키미픽 제품들은 한의를 조금 더 쫄라봤으니까요. 키미픽 신상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자, 우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입기 좋을 아이템들로만 준비를 해봤어요. 주황 원무의 실켓 롱슬리브. 이거 품절돼서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다시 준비했습니다. 추가 20% 할인까지. 찰랑 부드럽고 몸을 차르르 감는 여유롭게 툭 떨어지는 핏으로 적당히 얇게 툭 튀는 셀프케어 해주시고요. 가디건 자켓 이너용 롱슬리브로 강추드릴게요. 요런 기본템이야말로 할인할 때 쟁여두시기 좋죠. 여기에 바지는 제가 할인할 때마다 무조건 더 주세요, 할인 더 주세요 하는 노드 아카이브 치노 팬츠. 이 정도면 노드 아카이브가 절 싫어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싫어해요. 원턱 잡히면서 적당히 루즈한 실루엣이라 제가 진짜 코디에 자주 활용합니다. 두께감도 사계절 내내 뽕 뽑을 수 있는 두께감. 이번엔 가격을 반으로 휘뚤. 여기에 포근한 남친룩으로 좋은 아이템보다 가디건. 주황 원무의 요 가디건 룩북에서부터 보고 있었는데 출시되자마자 신상 할인해줘. 철판 on. 부드럽고 복실복실 헤어리한 원사감이 포근한 감성 끌어주면서 적당히 숏한 기장감에 살짝 여유있는 레귤러한 핏감이에요. 미니멀부터 캐주얼한 룩까지 무난하게 활용하기 좋을 네이비와 그레이, 그리고 컬러 포인트 줄 수 있는 강렬한 레드 컬러까지 예쁘게 잘 뽑았더라고. 요즘 레드 컬러 포인트 아이템들이 인기가 많더라. 여기에 슈즈는 로스트 같은 서브 카테고리 제품으로 제가 진짜 주구장창 신는 슈즈 할인받아 왔어요. 스웨이드라 약간 포멀한 느낌 내주면서 근데 요게 디자인은 스니커즈라는 거지. 그래서 깔끔한 룩, 캐주얼한 룩 좀 다양하게 코디 활용도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랙, 그레이, 브라운 다 있는데 여러분들은 할인 가격으로 모실게요. 그리고 또 치노 팬츠 하면 어울리는 거 뭐예요? 셔츠지. 아르반의 신상 체크 셔츠가 색감이 야물딱지더라. 전체적인 조합은 밝아 보이지만 빈티지하면서도 블루 컬러감이 예뻐. 얇고 가벼운 스타일의 쾌적한 터치감으로 단품으로도 티셔츠 위 아우터처럼 연출해도 이쁩니다. Stalkers. 다음은 개강한 학생분들, 약간 캐트리탄 느낌, 그런 감성. 베이스 모먼트의 체크 셔츠로 얘는 컬러웨이 때문에 너무 공대생 느낌 안 나. 콘튼폴리온방의 부드러우면서 쾌적한, 마치 린넨 씌어서 것 같은 터치감. 워싱블루 살짝 자글자글, 요 자연스럽게 구겨진 듯한 요 원단감이 감성 포인트예요. 얇은 두께감이라서 여름에도 이렇게 소매 걷어 올려가지고 가는. 아더 컬러인 블루 체크 셔츠는 레이온 백으로 야들야들 찰랑이면서 부드러운 터치감. 마찬가지로 얇은 두께감이에요. 채도 높은 블루와 블랙 화이트 조합으로 컬러웨이가 너무 예쁘잖아. 색감도 포인트 되고 캐트립 느낌으로 활용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바지는 아르반의 워시드 팬츠. 원턱 잡혀서 적당히 여유롭게 떨어지는 실루엣에 곳곳에 절개 디테일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적당히 포인트를 주는 제품. 워싱돼서 컬러감도 마음에 들고 퍼커링 느낌도 좋잖아. 캐주얼, 힙 둘 다 휘뚤마뚤 코디 가능. 컬러웨이도 무난해서 진짜 자주 손에 갈 감성 팬츠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기장감 좀 있는 팬츠를 좀 예쁘게 받아줄 슈즈. 킨츠의 신상 스니커즈 두 개 할인받았습니다. 둘 다 볼단 쉐입으로 나온 스니커즈로 굽도 무려 4cm나 챙겨줘서 키높이 효과도 빠방하고 착화감도 폭신폭신하니 좋더라고요. 브라운은 메쉬와 스웨이드 조합으로 스포티 고프코어한 맛이 살짝 느껴지고 소가죽을 사용한 이지스는 좀 더 더비 같은 맛의 스니커즈로 은은한 광택감이 돌아서 매력적인 올블랙 제품이라 코디 범용성도 좋고 데일리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네요. 킨치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할인. 나짝 굉장히 두껍죠? 여기에 아우터는 아르반의 마원. 코튼백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터치감에 피치스킨 가건으로 요 터치감이 진짜 포드라워. 숏한 기장감에 여유로운 품으로 다리 길어 보이면서 트렌디한 실루엣. 니트 립자임으로 들어가준 시보리 배색 포인트도 좋았고 살짝 벗겨진 듯한 등판 그래픽 포인트가 되어주는데 있을 건 전체적으로 있으면서 요즘 감성 워싱 느낌, 전체적으로 색감도 너무 예뻐. 제가 요 제품은 이 할인을 위해서 좀 아껴뒀어요. 좀 더 깔끔한 느낌으로 활용할 니트 가디건 슬래시 아우터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이른의 가디건입니다. 저는 사실 요 가디건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깔별로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인 들어가자. 메리노 울 캐시온방으로 부드럽고 봄에 아우터로 활용하기 딱 좋은 적당히 탄탄한 두께감. 어느 정도 두께감 때문에 체형 보완도 잘 됩니다. 셔츠 얇잖아? 거기다 이렇게 좀 어깨 만들어주는 거지. 요 제품 야물딱진 만큼 가격값 하는 편인데 이번 할인가 진짜 많이 준비했습니다. 블루랑 오묘한 요 카키톤, 요거 두 개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Stalkers. 자, 마지막 착장은 좀 캐주얼하게 풀어봐야겠죠? 우선 제가 입고 있는 스웻. 2024 SS 런웨이 쇼 라이브 거기서 입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인데 할인 가격 좋잖아. 무라의 스웻입니다. 노트가 스티칭 되어 있는 게 프레피한 맛도 나면서 브라운이랑 그레이 요거 두
두개 톤도 다르게 가지고 신경 많이 써준 거 티내는 거야. 내가 알아봤잖아. 엄청 두껍고 빳빳하지 않은 적당한 두께감의 스웨트라 뚱뚱해 보이지 않아서 좋았어요. 숏한 기장감에 둥글게 벌룸핏으로 좀 떨어지는 실루엣, 편하게 입기 좋으면서 트렌디함도 챙겨주고, 스웨트는 좀 예쁜 거 모으는 맛이 있잖아요. 할인가 감사합니다. 제가 챙겨갈게요. 그리고 편하게 스웨트를 코디할 때는 나일론 팬츠 같은 거 하나 넣고 싶었는데 비얼디드 키드 신상 팬츠가 있더라고. 부드럽고 탄탄함이 느껴지는 나일론 백, 허리 전체 밴딩이라 편하게 입기 좋고 전체적으로 여유로우면서 단박하게 뚝 떨어지는 실루엣이에요. 왼쪽 허벅지 포켓이 포인트인데 이게 스트링으로 조이면 뭔가 빵 모양처럼 굉장히 귀여워져. 요게 포인트야. 그리고 밑단 스냅 버튼도 있어서 두 가지 실루엣으로 연출 가능하고, 그리고 데일리하게 휘뚤말뚤 백팩도 하나 넣어보고 싶었어요. 마스마 룰즈 제품 넣어봤는데 가격이 너무 좋잖아? 크리스피한 나일론 소재감으로 엄청 가볍고, 안쪽으로 노트북, 아이패드 수납도 할 수 있게 수납 공간 분리도 잘 되어 있고, 에크로 컬러는 가방 끈 쪽에 D링과 미니 파우치가 있어서 갖고 하기 딱 좋잖아. 이것까지 줄여서 써야 되냐? 가방 꾸미기 갖고! 깔끔 무난한 스타일의 이 블랙은 컬러웨이가 무려 11가지로 다양하게 나오니까 커플 가방으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화이트데이 커플. 어이없네. 자, 맨투맨 추천드렸는데 후드 빠지면 섭하죠. 이스트 서비샵의 후디로 요거 원단감이 진짜 좋았어요. 뭔가 야들야들한 스웻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요. 물 빠진 컬러감, 희긋희긋하게 올라간 워싱, 진짜 빈티지한 느낌 물씬 나고, 프린팅도 적당히 크랙된 느낌. 아, 컬러웨이도 둘 다 야물딱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네이비 핑크 진짜 예쁘게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추우니까 아우터도 하나 얹어봐야겠는데, 요즘 리얼 레더 가격 어마무시해. 근데 레프트 서울 램스킨 100%가 10만원대인 거예요. 이건 가야지. 부드럽고 야들야들 촉촉한데 요거 구매하셔가지고 좀 에이징, 좀 오래되면 더 예뻐질 것 같아요. 블랙은 심플하면서도 광택감 거의 없어서 고급진 느낌. 이렇게 캐주얼 힙한 룩에도, 깔끔 룩에도 매칭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더 컬러로 놀라지마 레드 블루 이런 쨍한 레더가 있는 거야. 리얼 레더가 요 가격일 때 요렇게 좀 유니크한 템 모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거든요. 힘들 수 있어. 하지만 전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룩에 조미료 같은 아이템 캡도 빠질 수가 없었거든. 아노츠의 피그먼트 캡. 워싱감 빈티지하게 빠진 것도 마음에 들었는데 요 별 3개, 요 자수 디테일이 너무 예쁜 거예요. 색배합도 예쁘게 들어가지고 챙이 살짝 일자 느낌에 가까워서 스웻이나 나일론 팬츠 요런 캐주얼한 무드, 힙한 무드에 딱이잖아. 그러니까 요런 감성 있잖아. 아니 없어요. 요런 감성의 캡은 나중에 여름에 반팔티, 반바지랑 이렇게 매칭해줘도 너무 예쁘니까 할인할 때 챙겨둡시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시와 함께한 여러분들께 드리는 화이트데이 기프트 21% 쿠폰이었는데요. 오늘까지 다! 스토커즈 15% 쿠폰, 그리고 오늘 하루 사용 가능한 21% 쿠폰 야물딱지게 써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굿모닝이에요, 여러분. 아침부터 봐줘서 고마워요.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 그럼 안녕! 저도 이미 장바구니에 좀 넣어놓은 제품들이 있어서 구매하러 갑니다. 21%는 나도 못 참지.